감사히 먹겠습니다. 우리 모두 청바지,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. 막걸리 없인 못 살. 특히 여름날에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. 김칫국.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. 밥을 좀 말아 보겠습니다. 김칫국에 밥 말아 먹고 해야 나오나. 엄마가 해주시던 김칫국. 그 김칫국은 국물 베이스를 잡을 때큰 멸치 몇개 넣으면 돼요. 국물용 멸치 있죠? 네. 대여섯 마리만 넣어도 충분합니다. 돼지고기 몇 점? 네. 수육 몇점 먹으면 장수해요. 어머. 여름에는 오이가 막 땡기죠. 네. 오이, 고추, 된장, 고추장, 김칫국.
상추가 한 3일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. 3일 지나면 시들어요. 시들기 전에 상추 유효 기간이 있어요. 막걸리는 나의 힘. 여름 제철 음식은 사실 오이를 따라갈 수가 없죠. 오이, 상추, 청양고추, 된장. 오늘의 음식 한 줄평. 지극히 평범한 집밥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. 와우, 감사합니다.